안녕하세요, 바이각입니다. 정장 바지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면 좋을 몇 가지 부위 명칭과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지는 영국식으로는 트라우저, 미국식으로는 판다롱의 준말인 팬츠라고 불립니다. 바지 길이의 기장감은 신발 뒤축까지 내려오는 길이감의 풀브레, 바지가 구두에 닿아 약간의 주름이 생기는 할프브레, 신발과 양말 모두 노출하여 패션 센스를 표현할 수 있는 노브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밴드입니다. 말 그대로 허리 둘레를 감싸고 있는 띠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벨트고리입니다. 허리밴드에 벨트를 두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리를 의미합니다. 벨트라인의 종류로서 첫 번째는 벨트링으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벨트고리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 어드저스트로 전문용어로는 비조라 불리며 벨트고리가 없는 팬츠에 벨트 없이 루프를 당겨 허리의 조임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포켓입니다. 앞포켓은 바지의 앞에 위치한 주머니, 포켓은 바지의 엉덩이에 위치한 주머니입니다. 네 번째는 플라이입니다. 바지 앞쪽에 지퍼나 단추의 덮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앞주름입니다. 바지 허리 밴드 아래쪽 부분의 주름을 말하며 턱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주름 개수에 따라 요턱, 원턱, 투턱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턱이란 무엇일까요? 턱은 우리 얼굴 아래에 위치한 턱을 말합니다. 라고 할 뻔. 영어로 밀어넣다 혹은 소매를 걷어올린다. 명사로 옷을 접어넣는 단을 의미합니다. 바지에서 의미하는 턱은 옷을 접어놓은 주름, 바지 허리 밴드 아래쪽 부분의 주름을 말합니다. 주름이 없는 루턱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이미지, 캐주얼하게 입는 청바지가 대표적입니다. 주름이 하나 있는 원턱은 허리가 너무 조이지 않아 활동성이 우수합니다. 세련되고 정갈한 이미지를 주며 정장바지 혹은 비즈니스 바지가 대표적입니다. 주름이 두 개 있는 투턱은 원턱 바지보다 조금 더 활동성과 신축성이 우수하며 두 개의 주름이 허리를 늘려줘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지 밑단입니다. 말 그대로 바지 밑단입니다. 뭘 더 기대했습니까, 휴먼? 바지 밑단 종류로서 첫 번째는 턴업, 카브라입니다. 바지 밑단을 한번 접어 봉제한 것이며 바지 밑단의 무게 중심이 잡히면 전체적인 바지 실루엣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닝컷입니다. 바지 밑단을 앞쪽 부분에서 뒤쪽 부분까지 사선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단정하고 포멀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싱글컷입니다. 앞과 뒤가 일자로 제작된 것이며 많은 분들이 선호하며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알면 좋을 정장 바지 부위 명칭 및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장 정보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